네, 코로나 방역 상황이 다시 비상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그 일선 현장 두 곳을 차례로 연결해서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현장으로 갈 텐데요. 지난 8월 저희와 인터뷰를 통해서 코로나 전담병원의 열악한 상황을 전해준 분이죠.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선암병원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정은 간호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부장님이 계시는 선암병원이 재택치료 대상자들 관리 업무까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재택치료 격리자 관리 업무라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11월 30일부터 재택치료 확대에 대한 행정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저희 병원에는 12월 1일부터 병상대기자 재택치료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택치료 관리 업무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제 행정명령으로 재택 격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코로나19 확진자긴 하지만 뭐 의식장애가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조절되지 않는 발열, 당뇨, 정신질환자, 뭐 투석 환자들은 입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입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상이 전국에 다 없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이제 대기하면서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이 병상 대기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상태가 좀 꽤 심한데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 이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런 거죠? 네네. 이런 분들이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선암병원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저희는 지금 한 4개 구를 맡고 있는데 지금만 300명 정도 되고요. 300명? 또, 네. 또 다른 구 하나가 추가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니 잠깐만, 병원 한 곳에서 지금 4개 구, 5개 구를 커버를 한다고요? 네. 어휴, 그러니까 그래서 대상자가 300명. 그러면 지금 의료 인력은 몇 명이 투입이 됐어요? 이 관리 쪽에. 이쪽에만 지금 한 15명 정도 투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는 교대로 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쪽으로 근무하고 인원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5명이 총원이면 맞교대로 한다 하더라도 7, 8명이 그냥 지금 300명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해요? 저희가 근데 하고 있는 일이 전화로 이제 하루에 2번 정도 환자 상태를 체크하는 일이에요. 네. 아무래도 전화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 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자분한테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산소포화도와 이제 체온 측정을 해서 저희가 상태를 상담을 해주는 역할 정도만 하고 있어서요. 뭐 실질적으로는 간단하게 끝난다고 하면은 5분 정도면 끝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 대기자들이 지금 어떻게 협조는 잘 하고 있습니까? 그게 가장 문제인데요. 이제 리스트가, 환자 리스트가 이제 도착을 해야지 저희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환자 리스트도 좀 늦게 도착해요. 오후에 한 4, 5시 정도에 도착을 하고, 그게 도착을 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또 틀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허. 그럼 또 그거를 또 확인해가지고 접수하고 나면은 5, 6시간 이제 되는데, 그때서야 이제 전화를 한다고 돌린다라고 하더라도, 재택치료 키트가 도착을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반 정도 돼요. 아,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전화를 받아가지고 나는 지금 재택 관리자가 아니고 난 병상 대기자인데 왜 전화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거의 반 정도는 왜 자꾸 병상 안 나냐고 물어보시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재택치료 키트가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조금 이게 어렵지는 않지는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도 약간씩 계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막 성희롱 발언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성희롱 발언을 한다고요? 네. 아니 얼마 전에는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간호사다 보니까 여성이 많거든요. 네,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살이냐고 묻고 뭐 격리 끝나면 만나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막 결혼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결혼하자고요? 네. 아이고 참.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짜증, 뭐 짜증 내는 것은 뭐 그 다반사고 폭언, 거기다가 지금 성희롱 발언까지 계속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까? 네네. 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희는 병원에 있고 그분들은 바깥에 있고 저희가 이제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환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병상이 언제 나냐고 묻는 건데 저희도 솔직히 병상이 언제 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환자 상태가 안 좋아져도 119에다가 그러면 신고하시라 이 얘기밖에 못하고 그리고 지자체에다가는 응급병상 요청밖에 못하는데 지금 뭐 전국적으로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대기 순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이분들이 바로바로 나지도 않고 이분들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는 막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굉장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면 반응이 이렇게 나오면 지금 물론 전화라고 한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제대로 협조를 안 하면 상황 체크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뭐 보호자나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상황 체크가 되겠지만 네. 환자분이 막 갑자기 뭐 중증도가 떨어지거나 막 이렇게 되면 본인도 힘드니까 통화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 상황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전화 통화밖에 없어가지고요. 아... 이게 저희가 진짜 해줄 수 있는 일이 진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이 키트를 제대로 지금 그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뭐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아무래도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명단이 저희한테 이 사람들이 병상 대기자다 보니까 막 병원에 입원하게 될 때도 있고 막 생활치료소에 입소하게 될 때도 있고 이러면서 리스트도 저희한테 오는 게 뭐 반 정도가 뭐 잘못돼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뭐 지자체에서도 약간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드시죠? 네. 뭐가 제일 힘드세요? 아무래도 재택치료관리반이 새로 생기면서 네. 저희는 간호사니까 이 직접적인 처치를 기본으로 하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전화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전화로 할 수 있는 데는 진짜 한계가 있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환자들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저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감이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선생님들 보시면 지금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기본인 것 같고요. 아, 네. 그래요. 지금 이 여기 말고도 지금 병동에서도 우리는 지금 확진자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확진자가 너무 많고 이태원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방호복 입고 3, 4시간씩 계속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한두 달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벌써 이제 2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예. 너무너무 다들 지쳐있는 상황이고 지금 막 계속해서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우리 그 지부장님이 진상 환자들 쭉 말씀해 주신 적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지금 또 저기 뭐 전화하면 뭐 이상한 이야기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으시겠어요. 스트레스도. 네, 지금 이제 계속 정부에서도 이 시스템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고 결국에는 K-방역이라고 하지만 의료인들한테 계속 이 희생을 짊어지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알고 있지만 이제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들 공무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희생을 강요당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계속 새로 이제 병원에서도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의료인들이 계속 파견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계속 이제 우리가 이직을 하면은 계속 스트레스 상황이 엄청 커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뭐라고 솔직히 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 그냥 고맙다라는 얘기도 너무 이례적인 것 같고 좀 더 버텨주시라는 말도 너무나 좀 뭐한 것 같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부장님. 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의료노조 서울 서남병원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장은 간호사였습니다.